안녕하세요. 라코 미식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라코 미식회에서 대식가를 담당하고 있는 최상필 프로입니다. 라코 미식회에서 소식자를 담당하고 있는 최한나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햄버거 준다고 해서 잠깐 들어온 오늘만 맛잘할 정준영 프로입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점심 메뉴를 추천해 드리고자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먹어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의 메뉴는 햄버거입니다. 저희 대식자 차상필 프로님은 햄버거 많이 드시나요? 엄청 많이 먹죠. 일반 햄버거는 10개 이상 세트로? 단품으로? 일단 햄버거 단품으로 한 10개 하고 분류는 사이즈로 먹는 거고. 오, 진짜 대식자. 저는 사실 세트를 한 개 먹으면은 감자튀김은 다 못 먹겠다 사실 하는 정도거든요. 그 정도예요? 햄버거 하나 하고 감자튀김을 그럼 먹다가 감자튀김 먹으면 너무 배부르다. 저도 생긴 거에 비해서 많이는 못 먹어요. 의외인데요? 네. 저랑 비슷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뭐 세트 하나 정도? 오늘 맛잘알로 아마 출연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깨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M사나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인구버거? 그래도 그걸 아시네요. 나 그냥 맛있는데요. M사가 고기가 좀 퍽퍽하게 하는데 또 그만큼 담백한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소스가 맛있네요. 저는 양파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버거 양파, 토마토 이런 좀 많이 들어가서 좋아하는데 오늘 이 버거는 좀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이게 메뉴가 얼마라고 하셨죠? 7,000. 단품이 7,000원이에요? 방금 먹은 게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을 가격인가요? 세트가 비싸야 한 6,7,000원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드시면 부르신 분 많네. 그러니까 잘하시네. 이게 고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와, 분홍색 이거 장난 아닌데?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긴 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 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유튜버처럼. 고기도 두 개나 들었어요. 아! 아까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고기가 근데 많은 건 알겠어요. 고기 맛이 확실히 더 많이 나네요. 네. 고기가 입안에서 막 휘몰아치는 느낌? 단가 되게 높은 토마토도 한 장 짜는 거 보니까 일본은 소스 맛이 강하게 났는데 얘는 소스 맛이 나기보단 진짜 고기, 치즈 이런 맛이 나는 버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번이 좀 더 제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디 거예요? 되게 의외의 회사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세 번째. 짠. 세 번째. 좀 평범한 느낌은 맞아요. 있긴 한데. 네. 일반적인. 네, 좀 되게 일반적인데 패티가 그냥 하나치고는 또 두꺼워요, 되게. 근데 아까 그 고기 엄청 많은 버거를 먹고 보니까 고기가 좀 적은 느낌이. 첫 번째 M사 비교하면 한 패티 두께가 한 두 배. 아까 일본보다 비싸네요. 얘는 빵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왜 맛있게 느껴지냐면 얘 아마 모스버거 같아. 얘들은 이 번의 진심인데 이거 모스버거 맞아요? 네, 맞죠? 여기 영상으로 찍혀있는 여기 이렇게 모스버거 써있거든요. 나는 좀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데 여기서 훅 떨어지는데. 근데 두 번째 먹었던 버거가 이제 패티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걸 먹으니까 얘가 막 확 좋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진 않는데 근데 패티가 되게 깔끔하고 좋게 했어요. 완전 기본 버거. 배가 아직 입에도 안 가나요? 지금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14,700원짜리 버거. 제일 비싼 버거. 단품이? 우와. 진짜 비싸네. 일단 비주얼이 진짜 14,000원 하겠네, 진짜. 이건 진짜 맛있게 생겼다. 베이컨도 있고. 빨간색이네. 베이컨이에요? 여기 밑에는 베이컨인 것 같고. 역시 이게 단품이 좀 비쌀만 하네. 많이 들어갔구나. 고기가 네, 먹어볼게요. 엄청 실해 보이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좀 패티에서 불맛이 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불맛도 좀 나고 짭조름하고 좀 짜네. 확실히 많이 짜네요. 재료가 진짜 알차고 그렇긴 한데 조금 짠 거 싫어하시는 분은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이 버거는 약간 미식가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그런 재료들 향이 느낌이 팍팍 나요. 그래서 여자분들 좀 매운 거 좋아하고 불맛 나는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 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이 엄청 진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재료 진하게. 하나하나 맛이 다 나는 것 같아요.
다 네 개 다 다른 것 같아요, 감자튀김도. 감자튀김 때문에 버거를 조금 포기하고 그 브랜드로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햄버거의 메인은 햄버거인데 감자튀김 때문에. 오, 감자튀김 때문에 그런 무슨 그렇게 해서 햄버거를 약간 포기하고 감자튀김. 저는 제가 종종 이제 가서 주문하는 방법인데 소금 뺀 걸 이제 달라고 하면은 새기름으로 이제 새 거 튀겨서 주거든요. 아~ 감자튀김은 M사에서는. 아~ 네. 어, 그럼 새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이제 바삭한. 네. 역시 맛잘알이네요. 버거 먹을 때 좀 그렇게 써먹어야겠네요. 네. 저는 이거. 야, 나. 나 이거. 저는 이 M사로 보이는 거 얘를 원픽으로 한 이유는 저는 애초에 흐물흐물한 감자튀김을 좋아하거든요. 튀겨도 이상한 사람인데? 아, 약간 좀 그거의 맛이 있어요. 딱딱한 거, 그런 생생한 맛이 아니라 기름이 들어간, 좀 흐물흐물한. 그래서 촉촉하고 약간 네, 흐물흐물하게. 이런 거 너무 감자 맛이 많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얇은 걸 좀 더 좋아합니다. 저의 오늘의 원픽 햄버거는 이번 두 번째 먹은 햄버거입니다. 일단 간이 너무 세지 않아서 좋았고 가성비가 다른 햄버거 하나 할 때 두 개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일단 재료가 조금 특이한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 하나를 먹었을 때 좀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하나만 먹으라면 4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버거를 먹는다고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보는 햄버거였던 것 같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라코미스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점심 메뉴를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추천받고 싶은 음식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다양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시리즈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